무작정 떠나는 식도락 여행이 떴어요. 꽂히면 무조건 간다고요? 아이고, 섭외도 안 하고요. 휴가로 사전에 하셨나요? 섭외 무, 연출 무, 리얼 로드 고생 여행기. 무작정 방방곡곡 숨겨진 손맛을 찾아 떠납니다. 태은이의 무작정 떠나는 식도락 여행기. 혼자 없어요. 자, 기대돼요. 예.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전현무 씨가 던진 화살은 던져서 정말 네. 딱 들어간 곳이 정선군 골치리예요. 정선군 골치리였죠. 저 처음 봤어요. 골치리. 예. 저 혜은이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예, 저도 아주 골라도 오죠. 무식한 여행팀 처음엔 버스를, 두 번째는 기차를. 아, 안 참가네요. 이번엔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대한민국 숨은 명소 찾는 거죠. 생겼어요. 이 작가분이요, 이 작가분. 우여곡절 많았던 전과 달리 가뿐하게 강릉을 거쳐 골지리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고생 시작. 아, 마을 이름도 3년 전 물레리로 바뀌었대요. 아, 물레리로 바뀌었군요. 3월인데. 그러니까요. 우와, 봄 날씨 만끽했던 서울에서와 달리 눈 구경만 실컷 하고 있습니다. 아, 제독인 줄 아세요? 인간을 찾아야 되는데. 아, 사람 좀 발견. 정처 없이 헤매이던 중 반가운 분들을 만났어요. 아, 그럼요. 예. 아, 사람 발견.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예. 어? 아, 그랬어요? 여기 오. 여기 골지리 사시는 분이세요? 행정부 청년사 나오셨네. 어. 야, 알아보시네. 행정 봤는데. 스타 되셨어, 스타. 탁 해갖고서 추천했는데 여기가 됐어. 이게 저 국민 프로그램입니다. 다 알아 이제. 저거 좀 많이 좀 찍어가지고 하지 마. 알려주셔야죠. 안 알려주셔야죠. 골지리 안 알려주시고 하시네요. 응원 한마디에 기운을 얻고 발걸음을 계속합니다. 나온 거? 실례합니다. 그러나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누구 안 계세요? 아. 다들 어디 가셨어요? 동네에 대해 묻고 싶어도 물을 이 없으니 인적 있는 곳 찾아 나섰습니다. 뭐 없어요. 저 물 찍어 오시긴 한 거죠? 예. 예, 안녕하세요. 저기 KBS에서 나왔는데요. 대학교요? 예, 예. 폐교지만 이 마을의 추억 어린 강물관으로 새 단장 했대요. 골집인가요? 남자들 거. 근데 골집이 유명한 게 뭐냐? 예? 유명한 거? 유명한 거 나무, 노간주 나무. 아, 노간주 나무? 어디? 저 보이죠? 어떤 나무길래 유명하죠? 나이만 해도 300년이 넘었다는 나무. 아~ 멋지네요. 오, 우와, 크다. 이 320년 살. 와. 세상에. 예부터 신상이 모셔졌다는 노송. 세월의 풍파에도 아직 우람하죠. 야, 이거 진짜 한경이야. 아름다운 물레리 마을의 풍경들. 그 멋에 담당 PD 푹 빠졌는데요. 아,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아이고, 영화 한 편 찍으셨네. 거창한 볼거리 없어도 자연이 놀이터가 되는데. 오, 이건 천연 눈썰매네요. 약간 제작진이 슬슬 미쳐가는 것 같아요. 하도 찍어놓고 짜놓기. 예, 예. 정신 차리고 되십니까? 다시 손맛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손맛이 가장 좋은 분 계실까요? 전통 음식. 아니, 네, 그냥 음식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밥. 뭐 마을 잔치 있으면 이렇게 막 그러신 분 있잖아. 딱. 요 가보 물어봤는데 요 안 가봐 저기. 어디요? 요 앞에 그게. 요가 어디입니까? 오. 당장 찾아가야죠.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나오셨어요.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누리씨. 아,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여기 무슨 공리? 물레리. 정신 좀 잡고요. 물레리가 많은데요. 솜씨 좋은 집을 찾고 있거든요.
아, 주무실 집을 아니. 아, 저희 아, 이제 밥 좀 좀 얻어먹고. 나가시죠.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쉽게 얘기하셔야지. 밥 얻어먹으러 오셨다.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밑도구도 없습니다. 역시 인심이 좋으십니다. 아, 밑도구도 없습니다. 너무도 산뜻한 나그네를 옮겨주시네요. 낯 두꺼워지고 있어요. 너무 이뻐요. 이쁘게 너무 좋아요. 집이 이렇게. 좀 앉으세요. 아,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야, 반갑게 다 만져주시니까. 맞습니다. 이거 드신다, 아니에요? 아이고. 아, 진짜 따뜻하다. 어디 서울서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음식 솜씨 좋은 집으로 오거든요. 식당에 가서 아주머니들을 알아야지. 아. 서울에서 뭐 그 음식 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차부터 먼저 내주시고요. 네, 오신 좋으시겠습니다. 딱 이렇게 맛있는 거 다 드시고 차 이렇게 드시고 하시면 뭐 자주 맞아 보시고 뭐 집안 곳곳에 사진들이 가득한데. 어, 진순자예요? 네. 네. 제 얼굴만 보면 구제 3회 그게 기쁨이고 3회 보람이야. 네. 뭐 현빈이 누구 노래 다 알아. 그리고 아~ 노래가 나오니 따라 하다가 그 글씨 나오는 걸 보고 한글을 배웠다고. 행복하다. 천재네. 얘기꽃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밥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사 준비하시고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요거 여기 여기다가 땅에다 묻어 땅에다가 저걸 막 묻어놨어요. 이렇게 야. 와, 냄새 너무 상큼한데? 제대로 제대로 너무 맛있다. 이게 담았더니 오. 작년 가을 땅에 묻은 배추김치에 동치미까지. 동치미, 야. 도시에선 이런 풍경 보기 힘들죠. 아, 바가지에다가. 에. 보기만 해도 아삭해 보이는 동치미. 그 맛 두 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잘게 썰은 동치미만 있어도 밥 열 그릇도 뚝 따질 것 같은데. 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침 고인다. 김장김치에 콩자반. 야, 이거 고추. 우와. 빛깔만 봐도 입맛 당기는 고추 장아찌. 고추 장아찌. 아, 야, 요거 하나만 있어도. 그리고 요건 오징어 식혜라는데. 어머, 오징어 식혜를 담으셨네. 그냥 집에 있는 거 다 네. 꺼내서. 강원도의 보물 같은 음식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아들 며느리 오면 꺼내는 별미 문어 숙회예요. 야, 생일 선물 아들 며느리 주려고 아껴 놓으셨던 걸 제작진이다. 네. 마지막으로 국이 빠질 수 없죠. 무슨 국입니까? 꼬리곰탕이에요. 꼬리곰탕. 아니 뭐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푹 고운 꼬리곰탕까지. 이렇게 강원도 물레리에 손맛 좋다고 소문난 할머니 와. 밥상이 완성됩니다. 소문이 괜히 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왜 맛있겠다. 감상 가득 푸짐하다. 평소에 드시나 봐요 이렇게. 저 배고파요 어르신. 어떠세요 요리 이렇게 딱 드시면. 뭐 맛있게 해 어떤데. 처음 칭찬하시나. 아들 며느님 자주 오시겠다. 이거 먹으려고. 그렇죠. 작가는 초반보다 살이 쪘어요. 좀 많이 근데 남아놨다가 애들 와서 자꾸 뭘 가져가서 먹어. 아, 아들 자꾸 아들 또 자기 아들이 또 있잖아. 또 좀. 그럼 손자 이렇게. 아, 손자 이렇게. 아, 손자 손자가 또 가지고 가. 우리 아들이 갖고 가가 저거 아들 갖다 주러 가야 될까.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맛있게 먹죠? 설거지 안 해도 되겠어요. 아, 싹 비웠네요. 다 드셨어요? 밥 공기도 예쁘네요. 촬영하는데 다 드셨어요? 식사하세요. 이제서야 다 먹고 나서 식사하세요. 네. 정 깊은 강원도 정선 물레리의 밤. 잠자리를 봐주시는군요. 참 이심 정말 매번 느낍니다. 자리까지 이렇게 펴주셨어요? 저희 법칙 있어요. 저는
텐트에서 자요. 오, 그래요? 이거 텐트라 생각하고. 우리말은 텐트라고 생각하고. 여기 사이가 그 이런데. 이거 텐트라고 생각하고. 저희 그 법칙이에요. 아니 글쎄 법칙이 어디 민폐 끼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 신세. 안 그렇다니 신세가 아니라도 우리가 신세라 생각 안 한다니. 아, 지금 구하십니다. 지우십시오 그럼 저희 불쌍한 줄 아시고요. 어차피 안에서 잘 꼬면서. 밖에 텐트 치셔서. 합니다. 아 정말? 진짜 텐트 가져간 거예요? 신세를 덜기 위해 야외 취침 준비 끝냈는데요. 이게 더 신세인데요? 걱정 피쳐 드리는 거 아니야. 네. 정말 괜찮겠어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 텐트에서 아유, 자기 수술. 안에서 자를 때 자지 왜 저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아니 PD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예인도 예.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다음 날 아침 텐트에서 일어나는 담당 PD. 아유 추웠을 텐데. 물내린 아직 한겨울인데 야, 괜찮아요? 정말 봄의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3월의 눈이죠. 온몸이라도 무난 인사 드려야지요. 아 이거 추운데 어떻게 돼? 이거 텐트 같은거 에이 카메라 너무 좋은데 그거 날아갈까 봐 내가 이렇게 봐요, 카메라. 그거보다 더 늘어져 버렸지. 아유 고생 많았어요 총각. 아침밥까지 든든하게 챙겨주시고 감자밥. 아 감자밥 꼭 외갓집에 온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겠다. 계란 위에 갓 구운 김까지 올려서 돌돌돌. 쉽게 보여도 만들려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또 계란말이잖아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밥상이죠? 근데 갑자기 뭔가 건네는 어르신. 근데 가사가 진짜 절절히 박힌다. 눈이 올라나 비가 나도 모른다. 처음 만나도 오래된 인연처럼 가까워질 수 있는 곳 물내리.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받아왔습니다.